오늘은 오지루시 료기인과 플라자에서 산 물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 무지루시 료기인과 플라자에 무엇을 갔다가 조금 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거는 제가 화장솜이랑 떨어져서 무지루시에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199엔이었나? 그 정도였고요. 한번 써보려고요. 하얀 건 아니고 약간 베이지색. 그래 따라 그래 남다로. 제가 얼마 전에 레몬을 5kg를 샀거든요. 레몬을 5kg를 사가지고 그걸로 레몬청을 만들었는데 레몬청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데다 넣고 있어가지고 다시 사봤습니다. この間 레몬 5kg 샀다는데요. 그래요. 이래를 ところが 나쁘대. 그거 헨나 ところに 이래졌다는데요. これから こちらに 移したいと思います. 이탈리아製 소다가라스 密封瓶. 네, これは 700, 800g だったかな. 이거는 제가 레몬청을 돌려고 산 거고요. 이탈리아제네요. 이탈리아제 한 7,800엔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짠!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 되게 좋아요. 쓸 때 제가 이거 용기를 이렇게 딱 빼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좀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걸로 써보니까 이게 좀 큰 게 더 필요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개 더 샀습니다. 짠! これすごくいいです. これより小さいもの使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 足りなくて 追加してみました. これは 890円 だったかな? これはすごく使いやすい. こんな傘張らないし、これはこれごと電子レンジに回したりあんまりせずに冷蔵庫で保存用だけに使っています。全然レンジで取り出しなくよ、冷蔵庫で保存しても過ごしてます。すごいです。こちらを買ってみました。こういう文庫本ノート、こうい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使うと気になります。導入化粧液、導入化粧液、これをつけると化粧のノリがいいのかな。あとはこれハーバル乳液、とてもいい香りがしてたので使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산 거는 화장하기 전에 쓰는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거 되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무지루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건데 이걸 쓰면은 화장이 더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허브로 된 로션. 되게 많이 들어있고 향도 되게 좋아서 150이잖아요 150. 되게 오래 써요. 이거 한 비싸구나. 1690엔 이 정도 하고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책이에요. 그냥 샀어요. 그 다음에 파우더가 조그만 게 하나 없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사려고 해서 무지루시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루스 파우더 나추럴. 루즈 파우더 내추럴. 이게 내추럴이 있고 펄이 있었는데 저는 내추럴로 한번 사봤습니다. 다음에 무지루시에서 산 가방이 분명히 미츠가케 콘. 이탈리아어로 한국어로 말이지만 食べてみたいと 칼로리가 低いかな? 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 めちゃくちゃ高いですね. 1袋 794kcalもあります。太りますね。わかっていうと乳液があれで導入化粧液、
数学コーンとコットン、こういう風になります。新宿にルミネーションサコドよ。화장품저두개랑가격이이정도나왔네요아많이썼다それから프라자にも寄ったんですけれども、大好きな프라자というところで何を買ったかっていうと、大好きなウェアハウス、それからこの課題が오늘제가들은데는요플라자라는데고이거는일본에되게많아요옛날에는소니플라자라는이름이었는데이름이아까찾아보니까2007년부터소니에서독립해서플라자라는데로이름이바뀌었더라고요그래서여기가원래는일본에서되게처음으로미국스타일의드럭스토어를처음으로일본에서전개한데고여기온갖잡화점잡화다팔고과자같은것도팔고뭐올리브영같은그런느낌의그런데라고보시면되는데되게물건을되게잘갖다놔서되게이상하게실패하는물건이별로없다고해서재밌고신기한거되게많이팔아서한번들어가면은계속있게되죠조그만목걸이하나샀고요머리통이렇게샀습니다젤리도하나샀는데그건먹었어요끝今日はこれを、レビューをしました。그러면오늘은이만